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아소스의 라데온 6600XT 5C 버전입니다. 8기가 메모리 들어가 있고요. FHD 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PCIe 4.0 버전이고요. 24.3cm. 네, 어제 거랑 똑같다. LED도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맞지? 구성은 단촐합니다. 저 있나? 어? 여기 또 이런 게 있네. 아소스. 오! 야, 이건 놀랐다. 별 3개짜리 UEM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뭐, 그래픽 워런티 카드. 여기 아리가또. 네, 아리가또 이렇게 있고요. 설명서. 8핀인 것도 똑같고. 진짜 차이가 없어, 이거. 백플레이트는 금속입니다. LED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한 줄이라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LED가 없네. 아마 안에 차이가 진짜 핵심치 빼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얘는 분해를 안 하고 어제 썼던 영상을 재탕할게요. 자, 일단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소스 그래픽 카드는 분해하시면 AS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제가 분해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고요. 팬은 이렇게 뜯고, 그리고 히트싱크 뜯으면 됩니다. 자, 여기 나사 뽑고. 아, 봉인실 파괴했어요. 예. 뜯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서멀 패드는 적절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멀, 저는 서멀 그리스가 요 밝은 파란색인 계열의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마 겔리드 아니면 그 서멀 그리즈니 제품일 확률이 높거든요. 자, 일단 전원불은 하나, 두 8페이지고. 분해 돌리면 쉬운 편이죠, 이 정도면. 네, 쉬운 편이죠. 돌려볼게요. 그래픽 스코어가 28,500점으로 어제는 24,000점이었죠. 네, 4,000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온도는 조금 올라갔지만 59도. 그리고 전력 소모량은 어제 100W 정도였는데 지금 135W 피크를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이 제품도 마이닝 피할 수 없죠, 그죠? 이더리움 마이닝 한번 해봅시다. 아, 얘는 해시 30 나오네, 30. 어제 거보다 조금 더 나오네요, 조금 더. 일단, 세팅은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순정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배그 한번 해볼게요. 요 제품은 3060하고 유사한 성능을 지녔기 때문에 실제로는 FHD로 네, 진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HD고요. 올울트라로 먼저 게임 한판 해볼게요. 아, 메모리 보여드려야지. 오늘은 어제 그 메모리는 아니고 3200CL16짜리 메모리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레몬빨이 좀 있긴 했는데 11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프레임이 이쪽이 더 긴 것 같아서. 얘가 위급이긴 하네. 프레임이 얘가 더 나오네요. 안정적인 느낌 자체가. 진짜 이 정도면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FHD를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아, 전체 화면이랑 차이 난다고요? 근데 전체 화면으로 다들 게임을 하나? 나는 테두리 없으면 편하던데. 프레임 자체는 안정적으로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어제 했던 제품 같은 경우는 얘보다 조금 아래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일단 육안상으로 보여지는 프레임 숫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진짜 풀 옵션에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요 해상도에서는요. 걔는 좀 풀 옵션으로 하기에는 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씨.
와, 잘한다, 우리 편. 어쨌든, 그, 라데온에서 보여지던 그런 특유의 프레임 드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이제 없어요. 예, 아예 없어요. 아예 전혀 없다. 조금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라데온은 진짜 쓸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배그도 최적화가 좀 됐는지. 이제는 쓸만하네. 아, 진짜 이 정도 사양이면 3060 정도랑 비슷하던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6600 XT 제품이거든요. 와씨, 뭐야. 그니까 이제 4울트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 그래픽 카드면 풀 옵션을 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4울트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4울트라로 내리니까 노비에서도 네. 144 뭐 전혀 문제 없네요. 아, 저는 3060보다 가격이 괜찮으면 6600 XT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프레임이 보시면 뭐 잘 나오죠, 그죠? 옵션을 조금 조정을 하니까 프레임이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고 프레임으로 쓰실 분들은 이제 옵션을 4울트라로 하시고 전혀 막 끊긴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아주 부드럽고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라데온 RX 6600 XT였습니다. 어제 제품에 비해서 한 파이어사이트 점수가 한 4000점 정도 더 나오는데 가격이 차이가 꽤 나요, 생각보다. 얘는 FHD 환경에서는 프레임이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게임을 144 FHD를 거의 다 소화해줄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이 제품이고, 그리고 옵션을 조금만 조정하니까 240 주사율 모니터를 써도 될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상당히 제품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다 라데온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프레임이 드랍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은 드라이버도 굉장히 최적화를 많이 이뤘고 제품 발열도 엄청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수스 제품이 50도대가 나오는 거 봐서는 제품 자체가 온도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전체적인 제품에 걸쳐서. 그래서 그냥 가격 보고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건 아수스 제품이니까 뭐 아수스 제품은 뭐 이번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 거의 하자가 있는 제품이 진짜 없었죠.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구매를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라데온이 솔직히 이런 최적화를 해낼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어요. 3060이 이제 비싸죠. 지금 뭐 954,000원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시장에서 최저가가 85만원부터 되니까 값 차이가 좀 나죠. 그러면 저는 얘 하지 63060을 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작업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더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로 가는 게 낫고, 라데온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은 라데온으로 가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네, 6600 XT 아수스 제품이었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